햄튜브. 안녕하세요, 햄튜브입니다. 햄튜브 주부. 네, 이렇게 뒤에 보시면 못 보던 식물들이 있죠? 저희 집 근처가 하남이라서 거기 있는 꽃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아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얘들아 죽지 마라. 얘들아, 이 친구는 내가 계속 거기서 야레카야자 이랬더니 꽃집 사장님이 엄격 근엄 진지하게 아레카라고 알려주신 아레카야자이고, 이 뒤에 있는 이 친구는 가습 효과가 있는 젊은 친구들이 좋아한다는 몬스테리아라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로즈마리랑 호야라는 이상한 이름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식물이 있고요. 뭐 안 보이니까 오늘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식물 옆 아주 슬픈 소식이 있어서 그것을 전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냐면은,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전에 예전에 1년쯤 전인가? 1년 안 됐나? 아무튼 몇 개월 전에 캣타워를 선물을 받았었잖아요. 저걸 뒤집어서 계단까지 달았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립하는 영상도 찍고, 뭐 저희 집 거실 한 켠에 항상 자리 잡았던 그 베이지 컬러의 아주 멋스러운 캣타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자취를 하게 되면서 아주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물어보셨어요. 햄튜브님, 캣타워 왜 없어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보는 순간, 아, 이래서 눈치가 빠른 녀석은 싫다니까?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오늘 영상, 캣타워 굿바이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그 캣타워가 사실 구름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다 뽀사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이미 다 뽀사져 버려가지고 우당탕탕해서 구름이가 다행히도 구름이가 넘어지면서 다치진 않았고, 그냥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잘 우당탕탕 내려오고 캣타워는 부서버렸기 때문에 캣타워만 부서졌고요. 테이프로 잘 이렇게 고정시켜 놓긴 했는데 약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처가 많은 친구였어요. 사실 이렇게 튼튼해 보였지만, 그러니까 겉 강, 속 약 친구죠. 겉으론 강하나 속은 이미 다 뽀사져 있다.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아쉽지만 캣타워는 이제 보내줘야 할 것 같아서 저와 함께 했었던 그 친구 굿바이 트리뷰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잘 가라. 군데군데 성한 곳이 없습니다. 테이프로 목숨을 연장해보지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캣타워는 평안을 되찾고 싶습니다. 누가 부쉈을까? 누굴까? 누가 이렇게 누가 뽀샀을까? 범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지. 네가 부쉈지? 안녕 캣타워. 안녕. 굿바이 했으니까 이제 뭐 딱히 뭐 잊어버려야죠. 원래 이렇게 질질 끄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미련을 버리고 깔끔하게 새로운 캣타워의 애정을 가지는 것으로. 그래서 캣타워 지난번에는 혼자 그 큰 거를 혼자 조립하느라 너무 쇠가 빠지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캣타워 조립을 도와줄 조수를 한 분 모셨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 들어오시죠. 자기 소개해주세요. 가슴만 들어오세요. 앵글에 가슴만 나오잖아요. 네, 오늘의 게스트 달인살롱님 모셨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대박 오랜만이네. 대박 오랜만이다. 진짜. Thank you. So you agree? 네, 그래서 바로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파워 조립 시작해볼까요? 가게도 불렀고 뭐야? 안 맞네. 다시 시작해볼까요? 개다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유노투에 너를 하루 이틀 보냐? 원데이 투데이도 아니고. 이번 캣타워는 누가 선물해 주셨는지 궁금하실 텐데 갓도 불렀고 회사에서 직접 선물을 해줬어요. 고양이 집사라면 연예인이다. 진짜 나타나. 집사라면 다들 아는 그 사이트 갓도 블랑코. 와 진짜 여러분, 비싸고 침만 흘리는 캣타워. 원목 캣타워를 사실 때는 갓도 블랑코 사이트에서 사십시오. 진짜 좋더라고요. 튼튼하고. 근데 구름이의 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 믿어보겠습니다. 갓도 블랑코. 원래는 더 큰 거 한 거의 2묘 이상 용인 엄청 큰 캣타워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자취를 하게 되면서 그건 좀 힘들 것 같다고 다시 더 작은 버전으로 보내주셨어요. 갓도 블랑코 고맙습니다. 갸가 그렇게 착하다더라. 또 선물을 보내줬다더라. 우 착하고. 빨리 하죠. 네. 어디 어머니만 나오잖아요. You can do it. 저 친구들 부려먹으라고 그냥. 응? 못 들은 척하고. 우와 야 이쁘다. 그치? 우와 구름이가 좋아하면 좋겠다. 어 냄새 어우 구름이 해먹입니다. 아 이렇게 앉는 거야 이렇게? 응 근데 애들이 막 이렇게 발 막 깃발 이렇게 이런 사이에 빼고 왔는데 진짜 귀엽더라. 아 귀엽겠다. 근데 해먹 무서운 애는 절대 안 올라간대 끝까지. 아 진짜? 어 그건 맞는 애들 잘 안 올라간대. 구름이 안 올라갈 수도 있겠다. 안 하면 지금도 안 써. 밤이만 잘 뜯네. 아 뜻다리. 야 근데 이거 너네 집도 천장 못해 말해주고 받은 거 맞아? 어 이게 그거구나. 세계는 많이 주셨다. 너 지금까지 뭐 했어? 야 고급 나타난다. 완전 진짜 완전 이거 완전 나도 듣고 내가 세워보고 싶다. 고객님 이 제품이 아주 저희 갓도 블랑코에서 가장 잘 나간 제품입니다. 아 갓도 블랑코 거야? 벌써 부르기가 관심사요. 부르기 설명서를 한번 엉터지게 읽어보십시오. 그냥 읽으면 안 돼? 엉터지게. 이거 넘버없이 안 써있니? 그냥 미끼둥이라고 써있는데. 드라이버 들어있지? 드라이버 없는데? 렌즈밖에 없어. 드라이버 있어. 아, 신장 다 뜯어놨는데. 어, 싸워야지. 캠폴 조립 중입니다. 달인이 조립 중입니다. 이렇게 빠지잖아. 이거 여기 맞아? 발판을 위쪽에 둘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발판, 해먹, 발판, 발판 추천. 그래. 저거 하는 거 맞아? 이거 똑똑아. 야, 그게 일본 아. 야, 이게! 허? 이게 제일 밑에 거네. 잘 봤습니다. 우리는 난관에 봉착했다.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야, 이거 안 맞아? 아다리가 안 맞습니다. 구름이가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 한 발에. 아, 근데 너무 높으면 나 구름이 걱정된단 말이야. 아니, 그래도 구름이 고양인데 이 정도는 뛸 수 있지, 이 정도는. 혹시 모르잖아. 저렇게 아니, 너무 고양이랑 살아본 적 없단 말이야.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게 더 힘들겠다. 이거 빼려면 다시 다 뽑아서 눕혀야 돼. 다시 풀어놓은 시간. 다시 풀어놓은 시간. 아! 아니야, 괜찮아. 몇 개만 빼면 돼. 그래, 고양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고양이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 다리씨, 괜찮으세요? 왜 안 빠질까? 고맙습니다, 갓도 블랑코님. 장갑이 돌아가.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하나, 둘, 셋. 저 때문에. 너 때문이다. 다시 할 수 있어. 결국
포기하고 원래 한 시간 전에 했었던 모양으로 다시 바꾸는 중. 세상에. 완성. 어, 캐풀은 사람용이었나봐. 스크래치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 스크래치. 아유 귀여우시다 귀여우시다. 아유 고양이시다 고양이시다. 있는 간식으로 캐풀과 친해지세요. 머리 쓴다 머리 쓴다. 그러니까 머리 쓴다 쟤. 야 올라가도 튼튼하네. 야 좋은 제품이군. 밖으로 가야 되겠어. 올라갔는데 행복 저렇게 되는 거 처음 봤어. 뭐예요? 아유 어이구, 어이구 싫어. 관절 괜찮니?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토블랑코 캐폴 설치 리뷰 감사 헌정 영상이었습니다. 함께해준 다림살롱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만 얼마 됐어? 목소리가 약간 잠기신 것 같은데? 그만 그렇군요. 진짜 이케아에서 꼭 데려가야 할 인재 오늘 제가 만났네요. 어 진짜 막 내일 아침에 통증 가. 정말 수고하셨고 오늘 꿀잠 자시길. 그럴 것 같네요. 네. 덕분에 덕분에 진짜 이쁜 캣타워 생겨가지고 기분이가. 근데 막상 사실 그렇게 막 공간 사실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냥 구석에 있으니까. 그러네. 골프장 같아. 아래 있으니까 이쁘다. 그렇게 위로의 말. 고맙네. 그럼 안녕. 안녕.